여러분들 지금 GT5에 자동차 매장이 생겼어요. 지들이 보시면 먼저 여기 이름이 럭셔리 오토, 그리고 이쪽 시문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람보르기니 타고 갈 거예요. 이따가 두시면 미션 클리어. 지금 눈앞에 있는 곳이 바로 럭셔리 오토. 건물이 꽤나 크네요. 여기 일단 입구가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휠들. 반갑습니다. 이쪽에는 자동차 색상 같은 거. 여기 유리창. 오, 이거죠 이거. 전시장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창은 당연하게도 깰 수가 없을 거예요. 발사 안 되죠. 그렇다면 RPG 발사 빵이야. 역시나 뚫리지가 않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부자분들 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흰색 저거 아우디 이트론, 그리고 왼쪽에는 페라리가 있군요. 가까이 가면은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쪽 가서 익히 럭셔리 오토를 살펴보기, 이동수단 살펴보기랑 이동수단 구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마우스를 돌려서 차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Q, E 이동수단 Q, 이런 식으로 Q키 2키로 다른 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매장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뀐다는데 아마 한 주마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으로 패시브가 돼요. 아이고, 만약에 옵투가 따라올 때, 핵제의가 붙었을 때, 그때는 여기서 자동차를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시문 매장으로 갑시다. 다 왔어요. 이쪽에 보시면 시문의 자동차 매장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유리창 안에 자동차가 추가가 되었어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유리창 깰 수 없어요. 하이, 반갑습니다. 오마이갓, 내부가 생각보다 넓어요. 천장 같은 경우는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뭐 그래도 이게 바로 감성이죠.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자, 고객님들 들어와 주세요. 지금 바이크 못 들어오나? 아쉽게도 바이크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 와, 여기 보면은 오베이 아우디를 광고하고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TV도 있고 자동차 잡지라던가 커피라던가 간식이라던가 여기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동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 헬파이어,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매주 변경이 될 거예요. 이 곳곳에 자동차 용품 다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정비하는 곳, 시승 차량이 부서지면은 여기서 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무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리미엄 디럭스 압류 명령 이용 가능. 오, 시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5의 유명 NPC인 시몬을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몬씨 만나고 싶었어요. 안돼, 이쪽에 시몬 사진이 걸려있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도 사무실이 또 있네요. 들어와 보겠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와, 이거 여기 왜 깨져있어? 여기서 이제 뭐 상담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자동차를 살펴볼게요. 먼저 가까이 와서 창문에다가 지문을 만들어줍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면 지문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아니라 시승과 구입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시승을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5분 동안 이제부터 제가 이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아이쿠, 세상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F를 꾹 누르면은 시승 차량 반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였지? 오마이갓, 안에 사람 죽었는데? 잠시만요, 실험해볼 게 있어요. 일단은 F를 꾹 눌러서 내리고, 자, 여기 유리창 부분 있죠? 여기를 잘 봐주세요. 제가 이쪽에 바짝 붙습니다. 바짝 붙으면은 데미지가 들어와요. 아니 따라오는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세비지가 가고 있습니다. 발사, 날 화나게 하지 마세요. 발사, 문 안에다가 총알을 발사. 총알 들어가나요 지금? 하지만 내부에 있는 차는 멀쩡하네요. 총알이 안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총알이 막혀요. 제가 지금 등에다가 폭탄을 달았고요. 이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가자! 테러다! 뭐야? 내 폭탄! 안 돼!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패시브가 됩니다. 나오면은 다시 풀리고, 경찰을 쏜 다음에 도망갔으면은 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뭐야, 이 사람 왜 죽었어? 뭐야 이거 어떻게 죽었어? 뭐야 이거? 오잉? 여러분들 여기 정문 있죠? 여기만 패시브고 내부로 들어가면은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안에서 오비탈 캐논을 맞아보겠습니다. 아이, 반가워요 시민분. 오비탈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샤! 천장이 무너지는데? 근데 살아남았어요. 이 건물은 버텨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시승 차량을 타고 모여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쉐발 피카드로. 참고로 무기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시승 차량들을 모았습니다. 같이 드라이브를 합시다. 이쪽으로. 아이쿠, 세상에, 운전을 못하겠구만. 아이고 세상에다, 이거 시승 차량을 모아놓고서 불을 질러볼게요. 지금 자동차에 불이 붙었고요. 별도 떴습니다. 하나, 셋, 됐습니다. 여러분들 차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갓! 굿! 돈 나가는 거 없죠? 우와, 공짜 콘텐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다니만.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